왜 목에다가 끈을 걸고 있어, 미숙아? 미숙아,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돼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빨래를 돌리러 왔어요.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코인 빨래방에 왔습니다. 잘 돌아가고 있는 빨래 친구들. 친구들이랑 남자친구랑 밥 먹기로 해가지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특별하게 진한 화장을 할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대로 화장을 하려고요. 평소에 그냥 요즘에는 파운데이션 아예 안 바르거든요. 눈썹도 그냥 브러쉬로 그리지도 않고, 브러쉬로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제가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을 진짜 싫어했거든요. 너무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?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것도 뭔가 너무 부끄럽고 그게 멋쩍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작년까지는 조금 약간 그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, 생일이라는 게.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요. 어릴 때는 참 스스로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좋아요. 좋아지고 있어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일 때마다 저처럼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?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요즘에. 옛날엔 안 뭐. 내가 되게 구린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뭐, 너무 나를 미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 최애 립스틱을 소개해드릴게요. 짠! 네이밍의 스머지 세미매트 페이스풀. 이거 진짜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바르고 있습니다. 얘를 살짝 오버립으로 바르고 블렌딩을 하면 너무 예뻐요. 누드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사셔야 돼. 너무너무 좋아요. 이거 끝! 옷 입고 머리만 좀 만지고. 머리는 따로 고데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. 베이비 헤어만 좀 정리를 하고. 엣지 컨트롤이라고 잔머리 정리하는 제품이에요. 근데 아마 젤로도 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이 잔머리 뿌리 쪽 있죠? 이쪽에 이렇게 발라서 얘네를 착 붙여줍니다. 얘네를 뿌리부터, 이 근본부터 죽여버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도 베이비 헤어 정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마 해외 유튜버분들 채널을 보시면은 좀 더 저보다 솜씨가 좋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오늘따라 더 이상한 것 같네요. 이런 거 알죠?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? 오늘 베이비 헤어는 좀 망한 것 같습니다. 이제
퀴즈 나갈 거예요. 이것도 이제 누룩 향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그리고 드시면 드실수록 초콜릿 향 같은 게 나요. 맛있다. 향 괜찮네. 너무 와, 노래 불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노래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한 입에 먹어보고. 이거 한 입에 어떻게 먹지?
뭔가 살짝 말린 생선처럼 되게 꼬들하다.